잡았던 것 하나에도 버럭 화를 내면서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 너무 걱정이 많아서 밤새기 일쑤.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손뚜껑 보고 놀란다. 겁이 많아지면서 작은 것에도 놀라는 소심이. 회자고 찍었겠니? 나한테 오면 값이 두 배로 뛰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까칠해지거나 비구름 몰고 다닐 정도로 우울해지는 사람. 마지막으로 그 어떤 수모에도 참고 또 참으며 속으로 화를 삭히는 캔디형입니다. 몇 가지를 이렇게 유형이 짝 있죠. 예. 첫 번째 나온 정말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이고 울컥울컥 하시는 분들은 노라고 그러거든요. 이 노기가 과하면 간을 상해요. 아~ 예, 간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기가 지나치게 되면 비라는 거는 슬퍼하는 거거든요. 내가 슬픔이 많고 우울하고 이러면 폐기를 손상시키는 거죠. 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사, 생각이 많다는 거, 고민이 많은 사람이 이제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잘 발산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비위, 소화기를 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밑에 두려워하죠. 잘 놀라고 심약하다고 그러죠. 이런 경우에는 신기를 상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세요? 저는 노를 한 5분 동안 해치우고 맙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잘 참는? 걱정이 많아요. 맞아요. 걱정이 조정 씨가 걱정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환자 김한 씨는 집에 가면은 5번이죠. 무조건 참고 견뎌야죠. 저도 5번. 집에 가면 무조건. 선생님은 뭐예요? 아, 저도 사실은 화를 잘 내는 편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안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에이, 안 바뀌어요. 자, 이 중에서 역시 가장 감정, 정서적으로 우리 몸에 미치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생각할 때 제일 위험한 유형은 5번 잘 참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조건 참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요. 예. 화를 내건 뭐 어떻건 모든 정서적인 변화가 끼치는 병리적인 순서를 보면 이게 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본래는. 아. 한약적인 용어로 기기가 울결이 됐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 너무 슬프거나 너무 화가 나거나 답답하거나 고민이 많으면 어디 여기 답답하다고 느끼고 막 쓰잖아요, 막 어머님들. 그렇죠. 가슴이 답답하고 또 어때요? 뭐가 무거운 게 달려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돌덩이가 올라앉아 있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꽉 참는 이 유형 이걸 훨씬 더 잘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쌓여있고 안 풀리게 되면 나중에는 유형의 적치를, 덩어리가 정말 생겨요. 근데 이 덩어리가 더 나가게 되면 한약적으로는 암도 적치라는 거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스트레스도 그렇고 또 화도 그렇고 우리한테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그걸 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여러분들 화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 치신다고 그랬죠? 여기 가슴. 답답해. 네, 꽝꽝꽝 치시죠. 실제 여러분들의 양가슴, 양가슴의 딱 중앙에 있는 혈자리가 전중혈이라고 그래요. 전중혈. 전중혈. 이 부위는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기가 뭉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진단에서도 쓸 수 있고요. 또는 치료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요. 이 부위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얼마나 아파야 돼요? 어디요? 자, 누르자마자 뭐? 어느 정도냐면요. 좀 약간 자극심이 살짝... 아픈데 제 환자 중에서는요. 진단하기 위해서 손을 갖다 대자마자 스치기만 해도 소리를 지른 분들이 계세요. 나 지금 오종철 형이 저 여기 만지려고 그래서 되게 무서웠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만져도 아픈데 혹시나 잘못 누를까 봐 너무 아플까 봐 만질 때 되게 무서웠어요. 실제 아프세요 지금? 아파요. 네, 지금 집에서 당하고 사시는 분 맞으세요? 아니 진짜 왜 그러지? 녹화 들어오기 전에 아무리 눌러도 저는 사실 안 아프거든요. 여기에 기가 결해서 뭉쳐있게 되면요 이 부위를 눌러도 아프게 되고요 살짝만 만져도 아플 뿐만 아니라 더 심해지게 되면요 여기 실제 어떤 덩어리 같은 게 만져져요. 아 그래요? 덩어리. 아니 정말 가슴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어요? 꼭 어떤 느낌이냐면 소세지 덩어리 이렇게 만져지듯이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와. 대부분 이것들은 이 스트레스의 관리, 어떤 기혈의 어떤 울체가 풀어지게 되면 없어지는 상태죠. 여러분도 화났을 때 또는 걱정될 때 어떻게 해요? TV 보면 계속 쿵쿵 두들기죠. 또 심호흡 들이마시죠. 자, 이 방법들이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료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여기가 뭉쳐있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실제 두드려줘서 이걸 없애주거나 또는 심호흡은 기를 흡입하면서 또는 배출하면서 크게 하면서 이걸 흔들어서 없애주는 거죠.